고맙습니다. 오늘은 쉬시는 것이 좋겠군요. 어, 6레벨 했다. 밝은을 마을이 있습니다. 잠시 머무르기에는 적당할 거예요. 어? 위대한 영혼께서 당신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G 누르면 이제 바뀌네요. 보이시죠? 쌍권총 쓰다가 G 누르면은 장총으로 일반 포탄, 집중 포탄, Q 3 조준 폭탄, 시한 폭탄? 시한 포탄이구나. 폭탄이 아니라 포탄. 자, 해봅시다 한번.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뭐야, 왜 한 방에 죽어? 아, 야생 용수 너무 약한데?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4번.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쌍권총보다 장총이 좋은 것 같은데? 그니까 3번이 굉장히 기네. 그게 3번 먼저 쓰고 4번 쓰고 이렇게 뒤에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장총 보리밀 이런 거 채집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템을 또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와, 대상이 풀렸어요. 이런 시스템. 제작. 와, 레벨 높아서 센 거 봐.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어 당첨 안 돼서 너무 슬프다. 근데 장총이 왜 분무기일까? 제일 더 센 것 같은데. 합이야. 요즘 선셋빌 밖에서 이상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달그늘 마을에 도착하면 비너스 탐험대장 이브님을 찾아봐.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실 거야. 던전은 뭐죠? 아, 이런 식으로 이봉주 온라인인가 이것도.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나요? 또 거대한 풍뎅이를 봤다는 목격담이 들어왔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되니 벌써 대왕이라는 별명. 자, 받으세요. 반스님이 만든 벌레 퇴치 폭탄이에요. 벌레 잡이에 꼭 필요한 물건이죠. 어이, 뭐야. 그리고 가기 전에 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이, 뭐야 이거.
말에 날개 달려 있어. 시프트 누르면 다시 하가. 어떻게 내리지?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이 뭐야 이거.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 화력 기준 지렸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대상 사이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야죠. 탐사를 나갈 때마다 성장하는 기분이 듭니다. 템이 점점 많아지는데 인벤에 파워 성능 이게 더 좋네요.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가 있네. 야 바지에도 이게 달리네. 공격력. 뭐 아무튼 찾아 뭐야. 겁나 세 보이는데? 저 왠지 덤비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야, 물어볼까? 파티는 어떻게 모집해? 야 왔다 왔다. 물어볼까? 저거 잡으실? 저거 잡으실? 저거 잡으실?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이 힐러야? 이 힐러예요. 어!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센데.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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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이 부족합니다.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그로, 야 어그로 튀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냈다. 어때 여러분들 되잖아요. 오 활강 되네. 이브랑 대화. 그나저나 멧돼지를 먹을 만큼 거대해진 풍뎅이라니. 참 그렇지. 근처에서 아직 마스터맘대가 이상현상을 조사 중이에요. 생도님 능력으로 로이드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건 어때요? 로이드님을 한번 점검 안내 아닙니다. 엄격하시긴 해도 생도님에게 맞는 임무를 챙겨주실 거예요. 점검 안내 아닙니다. 사람들 욕할까봐 바로 점검 안내 아닙니다. 이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설명하겠다. 달근을 숲에서 어식하는 누수 올빼미들이 이성을 잃어 다들 구할 수 없을 거라. 자, 받아라. 한스님께서 주신 약이다. 이거면 올빼미들이 정신을 차릴 거라도 누수 올빼미들 중에 완전히 이성을 잃지 않은 것들에게서. 올빼미 뭐야? 저거. 검은 식물이 있고 우리 동물 숲은 위험했어. 숲을 떠나. 올빼미 그거 같아. 나무늘분 나무늘분 놓쳤네. 쓰러진 올, 누스 올빼미야 대화. 저기네. 너는 이상한 휴난이구나. 그렇다면 내게 그리고 꼭 숲을 오염시키. 죽었을 때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죽었어? 뭐라고? 지금 누군가 누스바움 군락지에 검은 씨앗을 심었. 누스 올빼미는 숲의 정령이다. 어쨌거나 다만 네 임무는 여기까지.
근처에 알렉시스가 있어. 그는 정보를 다루는 자다. 널 보면 당장 써먹고 싶어 할 테지. 감당하지도 못... 어디야? 오인 쉬움. 뭐가 나오는 거야? 헐, 저거 잡으라는 거야?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너 좀 때려줘. 대상 사이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오. 자원이 부족합니다. 소환된 가오는 뭐야? 죽은 대상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망토 이상한 거 생겼다. 이건 또 뭐야? 아이씨.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Q는 틈틈이 써줘야 되네요. 이게 화력이 회복이 되는구만. 저거 쓰면은 오케이 오케이. 룬스톤. 출석. 오, 뭐 4단계가 나왔어 지금. 이런 식으로 룬스톤이 다 이게 다 적용이 되네요. 보니까 이렇게 종합 공격력 이런 식으로. 음흠, 이해됐어. 거절하기. 그래도 게임은 이것저것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래도 보라, 당신이 달그늘 마을에서 활약했다는 그 생도죠? 아십니까? 저 원래 제크러니 당신이 좀... 변신석? 아시겠죠? 변신석을 드릴 테니 이걸 사용해 유리석 채굴지에 잠입해 주십시오.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아주 야, 작은 뭐야? 단서라도 얻으면 돌아와 제게 알려주십시오. 나 이거 됐어. 헐 귀여워. 귀요미. 아 깜짝이야.
왜 갑자기 짖고 난리야? 밥 주는 거 까먹으신 거 아닙니까? 지나갑니다. 일하러 온 거냐? 아, 오늘은 꽤 늦게 왔군. 너희는 손도 작고 다리도 짧으니 더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건 모르겠어? 어서 들어가! 야, 노예야, 노예? 이 노예 종족이야, 뭐야. 대우가 좀 시원찮은데? 부윤석. 아, 그 뭐냐? 숲에서 짓고 있다는 기지 말인데 언제 완공되는지 알아? 난들 아나. 난 이미 발령 났으니 언제 완성되든 끌려갈 팔자야. 새로 건설되는 기지는 부양 가족이 없는 사람부터 발령 난다고 하던데 서둘러 결혼이라도 해야 하나? 아, 결혼이 그리 쉽답니까? 비밀 기지에서 뭔가를 만든다는데 자네는 그게 뭔지 아나? 쉿! 목소리가 너무 커. 지금 같은 시기에 입 잘못 올렸다간 모가지가 날아간다고. 뭔가 새로운 기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오, 이것도 얘도 달리기 돼. 아, 돌아 좋다. 어서 가봐. 돌아가는 건가? 좋다. 어서 가봐. 뛰는 거 왜 이렇게 웃겨? 멀쩡히 돌아온 걸 보니 정보부에 들어올 자격이 충분히. 우선 엠브리온 유적지 근처에 가봐야겠습니다. 유적지에서 사람들을 내보냈다는 건 그들이 원하는 게 그곳에 됐다. 있다는 소리니까요. 짠. 유적지 근처 캠프에서 언제라도 좋으니 저를 찾아주십시오. 탈 거. 어디로 가야 돼? 별로 그다지 빠르지가 않은데 근데. 뭔데? 어떻게 내려온대 이거? 아씨. 사자를 타고 들어갈 수 없을 때만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신비한 물건입니다. 어떤 원리? 어쨌든 천 마디 말보다 한 번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림을 만져보십시오. 자, 잡담이 길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에 돌입해 받으십시오. 저는 곧 자리를 떠날 겁니다. 당신이 저와 연관돼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큰일 나니까요. 당신도 최대한 신속하게 누수근이 숨기고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 주십시오. 만약 그런 증거를 발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근처에서 안승인께 전달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라는 거야? 저이구만. 예, 날테리 써요, 날테리. 어허, 이거 뭐야. 야, 이거 뭐냐고. 안 돼, 왜 다시 가져봐. 네, 이런 게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좋네요.
어디? 뭐 이 게임이 좀 할 건 많은 것 같아요. 뭐 채집부터 해가지고 뭐 집 꾸미기 뭐 스킬 이런 거 각가지 할 거 많은 것 같은데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이제 그래픽 부분 최적화 부분만 어떻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나도 한땐 이런 어째 알면 안 되는 비밀을 알아버린 것 같네만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자네가 가져온 건 알렉시스에게 전해주도록 하겠네. 첫 공식 임무 드디어 왔구나. 널 찾으려고 여기까지 왔지 뭐야. 자 받아. 로이드님께서 주신 귀한 석이야. 이걸 사용하면 어디서든지 바로 탐험대 본부로 갈 수 있어. 마스 그럼 난 확실히 전했다. 알겠지? 귀한 석을 사용하여 기다리게 하는 건 안 좋을 거야. 잊지 말고 꼭 귀한 석을 써서 탐험대 본부로 이동하도록 해. 그죠. 뭔가 검은 사막이나 다른 몇몇 MMORPG 시스템을 조금 섞어놓은 느낌. 네. 근데 이게 각 게임들의 장점을 섞을 때 잘못 만들면은 아 진짜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선샛빌 외곽 방어는 오래전부터 탐험대와 누수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임무다. 게임에 그렇게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픽 부분, 최적화 부분만 어떻게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탐험대에서는 생도가 지금까지 네가 보여준 능력을 높이사 이번 임무에 너를 추천했다. 하라스님께 자네가 로이드 대장이 말한 생도인가? 로이드가 특별히 추천한 인재라. 비행선을 타고 지역을 방어하는 임무는 탐험대의 오랜 의무다. 그럼 나 하라스 총대장과 악시스 총사령관의 권한으로 자네 임무를 승인하겠네. 기껏해야 선샛별 한 바퀴 돌아내가지고 외곽 방어 임무를 완수하도록. 이상 탐험대는 이 정도 일도 목숨을 걸고 하는 모양이지. 로이드 나가보도록 하게. 알겠습니다. 사이가 안 좋네 얘들. 첫 공식 임무 선샛빌 외곽 방어 던전 확인. 던전 아까 키가 있던데 여기 있다. 뭐 던전 입장은 바로바로 할 수 있나봐요. 이런 식으로 어디 찾아가지 않고. 이건 좋은 것 같네. 덜 귀찮고. 여긴 어디? 무슨 생각이냐? 오 뭐야? 1번 기관총, 2번 확산 빙결탄 보호막. 이게 마우스로 이렇게 하고 왼쪽 키로 이렇게 공격하는 방식이네요. 겁나 세잖아 비행기.
뭐가 이렇게 많어? 피 못 채우나 이거? 걸레짝댔는데 기고시고 지금 걸레짝인데 이거? 이거 배를 버려라 없나 이거? 아니, 너무 세잖아 근데 조종수가 무빙을 안 해. 이거 떡무빙이야, 이거. 이게 뭐야? 사거리 바퀴. 사거리 40m야, 이거. 그냥 달려오는데? 야, 이거 보호막 좋네. 야, 불난다. 기관총에 불나 지금. 사거리가 40m뿐이 안 돼. 어떻게 된 게? 던전 나가기. SMG야. 저기 이제 내가 그 영상에서 본 거는요. 저기 달리는 게 기관총 아니면 뭐 미사일 포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미사일도. 이제 미사일 쏘는 약간 로켓포 같은 것도 있던데 그거 이제 저런 거대한 배에나 있겠죠. 이런 똥배 통통배한테는 기관총이지. 이게 던전이 보면은 단계를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 나는 못하네. 쪼레미로 안되나봐. 나는 안되나봐. 단계 선택이 안돼. 비행선
훈련 강화라는 퀘스트를 받았네요. 내가 몇 랩이야? 지금 7랩이지. 그러면 성장은 지도. 와, 이건 뭐야? 영웅 이루사의 속사 장총. 속사 30레벨? 던전 가면 주네 이거는. 던전 안개 정체 영웅, 영웅 던전. 내가 레벨이 7이니까 8레벨 되면 이제 슈루탄? 제작, 내 집 가기. 이건 좀 불편하네요. 퀘스트를 지금 딱 의뢰받은 게 있으면은 다른 뭐 그럼 플레이가 안 되네. 뭐 채널 옮기는 것도 안 될 거예요, 막. 보이시죠? 나는 게임은 잘 만들었다. 하지만 최적화 좀 어떻게 하자. 최적화 좀 어떻게 하자. 인간적으로 출격 준비. 신규 구독자가 감지되었습니다. 아이, 공인 인증사님. 네, 5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출동. 제일 중요한 건 신선한 재료증. 오. 자동화기 터렛 탑승화기. 아, 근데 자동화기는 데미지가 좀 약하네. 그죠? 자동으로 치지만 예, 데미지가 약하네. 자동화기 2단계 자동화기. 본격적인 티각은 없는 것 같아. 야, 경전 다 뚫려 있고 장갑이 없어.
아, 나와봐, 좀 나와봐. 야. 같이 때리는 거 때려야겠다. 더 빨리 잡히네. 기관총이 쏘는 게 있고 배에서 직접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거 제가 눌러야 돼. 활기찬 서리 수령. 됐다. 1단계 빙. 야, 똥배 끌고 뭐 하는 거야? 다 나와. 이게 1인용인 것 같아. 어떻게 내려? 아, 여기 있다. 밥은 먹었어? 이거. 이거 한번 사볼까요? 2단계 자용할게요. 가보자, 한번. 궁금해. 뭐야, 터렛 바뀌었어. 야, 터렛이야, 터렛. 야, 이거 뭐야? 터렛 보여? 미사일 내 유령. 야, 테란이야? 뭐야, 이거? 공격. 야, 싫어? 야, 잠깐만. 사거리. 사거리가 40m인데, 범위가 30m야. 사거리가 엄청 기네요. 얘, 이 녀석. 피해주고. 피해주고. 야, 자본이 최고다. 야, 명중률 봐. 미사일이 최고네. 어? 야, 미사일 명중률이 100%야 이거. 싫어요 지금 이거. 미사일이 최고시다. 어? 역시 자본이 최고다. 비싼 터렛이 더 좋네.
아무튼 가봅시다 이제. 소형 비행선 수리도구. 네. 어디로 가야 돼? 뭐야 이거는? 장신구 조각. 부활 주문소. 아이디가 티모야 얘. 티모. 어디로 가야 돼? 와, 그거 봤어요 지금 여러분들? 64% 그래픽카드도 좀 노는데? 38% 사용률이 40%뿐이 안 나와요 지금. 1080Ti 램은 오지게 쓰고 있고 CPU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가 않은데. 예. 그냥 이게 논다는 거예요. 이거 CPU랑 그래픽 카드가 노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램만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어디야? 아이고. 이거 아닌데? 아, 잘못 들었. 수직 동기화 옵션이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야, 저 어떻게 타고 있는 오토바이 뭐야 이거? 고속사격? 이동하며 고속사격? 원래 안되는데.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의 방아쇠 적용 착용. 아, 장신구에다가 이걸 이런 걸 다는 거였구나.
아, 고속 사격이 이동하면서 되네요. 원래 이게 서서 쓸 수 있었는데, 네, 되네 이제. 와, 얘 슈르탄다 배웠네. 얘 나보다 레벨 높다 지금. 유물 다시 뺏어갔나? 아! 딱 맛만 보여주다니. 어디로 가야 돼? 네, 에어 아까 4시부터 시작했습니다. 건즈, 오랜만에 들어보네. 어휴, 프레임 들어왔다. 캐릭터 안 겹쳐지는구나. 약간 거인 같은 NPC가 있어요. 키 엄청 큰 NPC들. 유물상인. 아, 인장으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 요 밑에 인장으로 이제 이런 걸 살 수가 있네요. 던전 돌아서 하는 거라고. 아, 아까 그 하루에 세 번 할 수 있다는 그 던전을 무조건 많이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아, 이런 걸 준다. 이게 그거죠. 이거 돌면 주는 건가? 기대보상 이거? 유물상인. 아. 뭐 아무튼 저건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도지점이 이쪽이니까 이동석을 타고 가도록 합시다. 뭐야 이거. 뭐 클베 치고는 게임은 뭐 할만하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하는데 사실 제가 MMORPG가 좀 지루하고 재미없으면 도중에 끄는데, 예전에 그 무슨 게임이었죠? 뮤 레전드인가? 그거 저 30분 만에 껐거든요.
게임 시작한 지 반갑습니다. 30분 만에 껐었는데 저는 제작 그래도 이 게임은 그래도 제가 2시간 이상 하고 있네요. 라이몬트라고 합니다. 새로운 지역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다면 오디토리움 생두라면 이미 제작돼서 시작을 재료를 모아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제작해 보시죠. 자원이 부족합니다. 왜 나한테 와?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자원이 부족합니다. 오 나도 주네. 내가 끼고 있는 게 더 좋네. 아니네. 오른쪽 게 더 좋네. 봐. 바꿔야지. 자 현재 뭐 이 정도예요. 그래픽 카드 한 50% 사용하고 CPU 30-40%. 지금 코어는 다중 코어는 제대로 지원하는 게 보이죠 지금 이 게임이. 근데 램이 네 10기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10기가를 16기가 중에 램 때문에 이거 꺼지는 거 아닌가. 자 10기가 사용 중 램은 그래픽 50. 뭐 이 정도면은 조금 놀고 있다. 네 CPU랑 그래픽카드가 좀 놀고 있다. 그리고 램이 네 너무 많이 먹는다.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지금 이거. 8기가로 못하겠는데? 8기가로는 이거 안 될 것 같고요 게임이. 아. 아 뭐야 씨 암전지역. 와 들어가면 피가 다른거야 저렇게. 나한테 여수를 먹여? 방금 그 지역 가니까 피가 달던 거예요. 야 고샤가 역시 잘하네 게임에 대해서. 고샤 나중에 이거 클베 또 하면은 나랑 해 나랑. 잘 만들어졌군요. 멋진 솜씨예요. 직접 만드는 장비는 흔히 보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본 과정을 잊지 마세요. 달근을 마을 인근에서 얻을 수 있는 특산물과 제작물을 꼭 활용하시고요. 이건 뭐야? 앞으로 60초 동안 자신을 도와주는 경비병을 소환합니다. 경비병은 소환된 위치 주변에 돌아다니며 적을 공격합니다. 소환자의 30%만큼의 공격 성능과 50%만큼의 방어 성능을 가집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 아, 다 계속 쓸 수 있구나. 꼬봉 꼬봉 드저씨 소환 드저씨구만. 드저씨 없지 지금. 일당님 월탱 초보인데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아까 제가 오늘 에어 시작하기 전에 오후 4시 전에 유튜브에 영상 많이 올려놨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고샤는 램 32기가? 대박이네. 아니 블루홀 얘네 뭐 램 뭐 돈 받았냐 얘네 이거? 뭐야 왜 안돼 이거. 후배님도 후배님이야? 건어인 얄땅은 위력 중심의 저격 전술과 속사 중심의 속사 전술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뭐 그렇다네요. 후배님 나왔다 지금. 이거 에어라는 게임이고 프레임이 몇 나오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전체 화면 게임으로 하면요 이렇게 프레임이 뜨는데 이게 지금 창모드뿐이 지원을 안해요 이 게임이. 그래서 프레임 측정이 안돼 지금. 엔비디아 그 뭐야 뭘 켜도 프레임 측정이 안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나 모양이 야 세상에 야 모자 쓰니까 좀 바뀌었네. 간지가 한층 업이 됐네요. 네 설정이 FPS 표시가 없어요. 오지고 와 센거 봐 쟤는 지금. 이야 노을 멧돼지.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야, 다른 사람이 때리던 거 한 대 툭 치니까 퀘스트 깨지는데? 그만 길에 화강암. 그리고 이게 채집을 할 때 제가 방금 전에 알았는데 보세요 밑에 뭐 파란색 바에 딱 맞춰가지고 F를 다시 누르면 한 번에 깨져요. 짠 이렇게 게임 시작 2시간 반 만에 알게 됐습니다. 좋은 정보죠. 폭탄 빵. 죽은 대상에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깼고 굴린이라는 애 잡으래 여기다.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얘 좀 센 거 같은데. 죽은 대상에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 쟤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 봐. 야, 나도 저거 좀. 저거 어디서 가져온 거지? 굴린. 굴린이 안 나와. 있다 굴린 여기 있다.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와 나 스턴. 이게 스턴 걸리면은 넉백 되면서 기술이 안 써져요 지금. 음식 없나 음식? 약간 준 보스? 속사 각반 고급 등급 일반 등급 치명타 적중. 오른쪽 게 더 좋은데 일반인데? 바꿔야겠다. 이렇게 하고 얘를 입고 그 다음에 이거를 딱 분해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것도 뭐야? 갑시다. 아니 나도 좀 탈 것 좀 이것뿐이 없어. 왜 난 탈게. 네 리젠이 좀 느린 것 같긴 해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 날아다닐 수 있는데 가끔 주던데 그 템을 이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상점 판매가. 상점 들려서 좀 팔아야겠지. 아 이거 파네. 사용시 1000골드에 파네. 사자가 3000골드. 이동속도. 아 이렇게 파는구나. 사는거였어. 좀 나도 팔건 팔자. 다이아몬드 이거 뭐 고샤야 고샤 있어? 안녕하세요 77님. 이거 그냥 팔아도 되는 거야? 다이아몬드 이런 거? 귀중한 보석? 뭐 이렇게 제작 재료 아니지 이거? 그냥 파는 건가? 비싸게? 부활 주문서. 이건 뭐야? 사용 시 다른 사용 네, 판매 필요 없어 이런 거. 그치? 강화 재료면은 막 이런 거 있겠지? 뭐 재료, 부유석 이런 식으로 그냥 팔면 될 것 같아. 아이고 돈 많이 주네. 좀비병 호출. 가봅시다. 아이디가 문재인이야. 이거 뭐야. 오인 까다로울알. 이거 이렇게 써라 이거지. 강한 뚱보전사.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다가 날벼.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 자원이 부족합니다. 사람들 가만히 있다가 테러 당했어 지금. 예, 좋습니다. 좀 별로네. 팔아. 죄송합니다. 요구 레벨 10레벨. 야 뭐야 10레벨 돼야지 돼? 라핀의 부탁. 썩게 해야겠네요. 그럭저럭 지낼만해. 와인 오크통. 아니면은 필드 가서 예 그냥 필드 사냥해도 될 것 같고.
여기서 그 뭐야 저 이상한애 부르면은 퀘즈 주니까 또 뭐야. 뭐지? 육감? 아아 이해됐다 이해됐다. 이거 라핑캐를 깨면은 얘가 인장을 주는 거네. 여섯 개 됐다. 봐봐 맞네. 역참 관리인 이동석. 무기 상인 쪽으로 갈게요. 잠시만 전 무기를 하나 바꾸고 야 메인 캐마 하다 보니까 못 올라가네. 멈춘다. 걸려 걸려 레벨이 걸려. 무기 상인. 아 괜찮은 것들이에요. 그렇게 비싸. 14레벨. 아니 무슨 최소 10레벨부터인데? 아니 너무 비싸잖아 이거. 안 사. 발굴 지역. 아까 전에 이 근처가 좀 빡셌죠? 이 근처 위로 가서 조금 사냥을 합시다. 일반적인 그 뭐야 퀘스트를 할 수도 있긴 한데 비용이 이제 좀 빡세지네. 올라갈수록 제작 뭐 13레벨에서 쓸 수 있어. 비싸. 3레벨 이거보다 낮은 단계는 없나보다. 쪼레비야 이미 쪼레비야 나는. 방금처럼 뭐 비행선. 어? 어? 뭐야 대포도 있어? 아 부유석으로 만드는 거네. 대포 탑승화기 대포 화염방사포. 터렛 기관총. 대포 몇 미리야? 관통력 얼마야? 야 월탱 하는 사람 아니랄까봐. 씨 이건 뭐야?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오오. 여기서 사냥하면 금방 오를 것 같아요. 레벨이 좀 높은 곳이라. 여기서 이 녀석을 부르는 거야. 프라몬트를 찾아 대화하여 이야기를 들어보기. 이쪽이네요. 재밌는데? 뭔가 몰입은 되네요 게임에. 그래도 신기하게 동전은 많을수록 수염은 길수록 좋지. 프라몽그야 대화했잖아. 아니 가몬드네. 바람에 지려오는 소식. 여기 있네요. 뭐야 타이거인데? 잠깐만 뭐야 이거. 사망.
야, 좋네. 월탱에서 못하던 적격을 여기서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아주 채집. 이게 채집을 빼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거리가 18m. 장총은 사거리가 기네. 이렇게 두 방. 18m. 그거요? 오늘부터 데미지는 세네. 장총이 확실히.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엄청 센데? 자원이 부족합니다. 이게 크리티컬 뜬 거죠, 저거 빨간색 보이는 거. 이게 크리티 안 뜬 거네.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무 측정. 짠. 없어지는구나. 캐면은 이렇게. 샤벨 타이거. 아, 이게 조준했어도 최대 사거리 벗어나도 많네요. 오늘은 4시부터 했어요. 이거 하느라고 조금 일찍 했습니다. 아, 이거 재밌는데 이 게임? 게임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픽 빼면. 라피네의 부탁. 아, 이거 프라몽그와 대화하기. 프라몽그. 프라몬트. 아! 이러지 마, 얘들아. 아, 저 위에서 뭐해 이 새끼. 이거 잠깐만. 거리가 멀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벤 확장 캐시 안 소리. 어떻게 간 거야 이거. 야, 아니 내 손이 투박해도 재주는 좋다고. 워프레 이 종족이. 하,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해줘야겠지. 안 그러면 망치고 칠 것 같아. 어? 뭐야 이거? 실탄 생겼어. 내가 볼 때 전격 사격 이게 조금 광역 기술이긴 한데 너무 똥인 것 같아요. 어? 잠깐, 뭐 제작 가능하다는데? 장신구. 집중 포탄을 기술을 이동 속도가 40% 감소된 상태에서 움직임에서 시전 가능. 집중 포탄이 뭐지? 집중 포탄이 뭐죠? 아,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강화가 있네. 착용 중. 강화를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재료가 있으면. 소식은 어디선가 들었어요. 괜찮아 보이네. 빨리 쾌를 내놔. 쾌를 내놔. 오케이.
온순한 곰 슈탄 한번 던져볼까요? 거리 15m. 뭐야? 뭐고? 뭐야 불량품이야 이거? 슈탄? 자신 전방 5번. 아 이동속도 감소하네.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4초 동안 이동속도 90% 감소. 아 이건 좀 센데? 이걸 던지고 톡 그리고 조준 사격. 이게 조준이 오래 걸리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스킬들이 특성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있네요. 보니까 보면은 슈탄 던지고 나서 조준 포탄으로 쏘면은 20초 동안 받는 치명타 피해량 30%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쏴놓으면은 2초 동안 얘를 후드를 팰 수 있다는 소리인데. 또 해보자. 톡. 아 뭐? 아 뭐 슈탄 이렇게 던지냐고. 당해봐. 슈탄 던지는 실력이 좀 이상한데? 아니 잠깐 다시 슈탄 던지는 게 이상해. 잠깐만. 아!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응. 숟가락 얹기. 어디로 가야 돼? 있다. 조면함 채집하기. 이건 뭐야 옆에? 이거 뭐냐? 잠깐만. 왠지 건드면 안 될 것 같은 게 옆에 있네요. 조면함. 뭐야? 필드보스 저거 완료. 라핀 인장을 많이 주네. 라핀이가 이렇게 하면은. 시스템은 굉장히 좋네요. 저 라핀 인장이라는 거를 하면은 주변에 그냥 있는 NPC한테서 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네. 환영하오. 독풍뎅이 사냥하기. 야 너무 무서운데 있잖아 옆에.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건들지 말자. 이거 한번 말해볼까? 오 왜 조준이 돼? 뭐야 일반 저녁 죽음의 그림자 잡으실 분 딱 써놓는 거예요. 누군가 오겠지 그럼. 얘 거는 계속 해주자. 아 이거 한 번에 두 개. 탐험대 사람들에겐 다 털어놔. 탐사 중 장난은 금물입니다.
같이 술탄 숟가락 좀 먼저 볼까?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예. 오이호이. 숟가락 얹기. 잠깐만. 뭘 줬는데? 야, 더 좋은 거 주네. 뭘 바꿔. 레벨 5. 이게 더 좋네. 아 근데 너무 행복하다. 월탱하다가 이런 게임을 하니까 욕도 안 하고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감격스러운 걸. 자 보니까 공격력을 업 시켜주는 것도 중요한데 치명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치명타 이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치명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저거 또 잠깐만 또 먹어야 되네. 어그로 안 끌리겠지. 이건 또 어디야? 레벨 잘 오르네. 벌써 8렙이고. 기아스. 할 말이 있거든 해.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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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얘도 건어네 옆에. 자원이 부족합니다.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스 올빼미 슐탄 하고 조준 오 데미지 진짜 세. 자원이 부족합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뭐야? 점수 많이 주네.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게임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파티를 안 해도 같이 치면은 퀘스트가 깨져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좀 맞자 나한테. 자원이 부족합니다. 뭐 실드 킨 거야 너 지금?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빼미가 실드도 키네. 사나워진 누스 올빼미. 사나워진 누스 올빼미. 됐다. 아니 슈탄을 왜 이렇게 못 던져 이거? 죽은 대상에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뭔가 많이 주네 템. 저 두 친구는 어디야?
소지품을 계속 확장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주네요. 그리고 아, 뭘 사용하는 거구나. 신비의 연결고리. 신비의 연결고리가 뭐야? 신비의 연결고리. 아, 이거네.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 시 다른 유저에게 아 있어 있어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거네. 아 아저씨 나랑 이거 해요.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상을 앞에 두어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뭐야 이거야? 끝이야? 뭐 별거 없네. 아직 할 게 많아 근데 임무가. 남편의 부탁. 아우 계속 차와 이거. 북미랑 이제 다른 서버는 그거 월탱은 패치했다고 알아요. 9.21 트롤링. 따뜻한 낮잠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 이 게임 재밌네. 확실히 몰입은 잘 돼요. 게임 자체가. 채집. 테라 포폴이. 온순한 곰. 채집할 곳도 많고. 아까 그 이번에도 점검한 애 아닙니다. 얘네 얘네 아까 전에 점검 오늘 월탱 방송 안 할 것 같은데 재밌어가지고. 월탱 그래서 오늘 월탱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에 월탱 영상을 어제 4개를 올려놨습니다. 마음껏 보십시오 여러분들. 프로 쿠쿠 루쿠몬트. 어? 불렀어? 응? 뭐야 대파국이? 응? 대파국이 언제 있던 거예요 이거? 그럭저럭 지낼만해? 뭐야? 뭐야 질문이 바뀌었어 뻗다키니까. 솜사탕. 되긴 되네. 죽인 주네 캐스트네. 이거 그럼 이거 하실 존하다. 이거 하실. 아 파티 주네. 파티 된 건가? 올바른 대상이 아닙니다.
네, 됐네요. 고고. 되겠지.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되겠지.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오오오. 자원이 부족합니다.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와, 아파. 거리가 멀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야, 나 죽겠다. 잠깐만.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이거 나 죽는다. 나한테 이러지 마. 나한테.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죽을. 아니 왜 날 봐 얘를 어그로 가. 갈 뻔. 아니 왜 날 보지 저거? 아니 씨. 내가 데미지가 제일 세서 그런가? 날 보네. 내가 레벨이 제일 높았거든요, 방금 그 파티 중에. 그냥 이거는 다른 게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딜량 높은 사람한테 어그로 끌리는 거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두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근데 대부분 MMORPG가 저런 시스템이 있어요. 딜러 딜 가장 센 사람한테 어그로가 끌리는 거. 그래서 이제 탱커들 보면은 스킬에 이제 도발 이런 스킬이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이제 뺏어 주려고 어그로를. 이쪽이네. 직업이 다섯 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 탱커 막 망치 들고 있는 애 한 명이랑 거너랑 미스틱 이름이 맞나? 뭐 힐러 같은 애 하나 있고, 그리고 뭐 얘 이런 놈 하나 있고, 마법사 하나 있고. 아, 어그로 끌렸다.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한 대 남았다. 저쪽으로 이동해서 캐받아야지. 아, 얘네 저 이름이 빨간색인 애들은 달려들더라고요, 근처에 있으면은. 가자.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야? 오, 얘네 아픈데? 이동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